부산 소재의 한 여관에서 10대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후 도주한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. 1992년 이 여관방에서 찍힌 비디오가 그 잔인함 때문에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봉인되었다는데. 검사들 사이 이 비디오가 화제가 된 것은 전혀 뜻밖의 이유 때문이었다고 한다. 그때 귀신들은 비디오를 하면서 돌려봤어요. 이상하게 찍혔던 거죠. 몇 명이 죽었다나 봐. 영화 들린 사진. 저걸 왜 만져? 지금 어디 있어요? 아니야. 어머니. 무슨 일이 있었어? 나도 못 살아가! 얘도 뭐라고!